지금 국방부가 땅굴을 찾는다고 제4 땅굴 발견 이래 약 33년 동안 추가적인 땅굴을 발견을 못했는데 네. 반면에 우리 민간 탐사대들은 상당히 많은 땅굴 징후들을 찾아서 공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뭐 때문에 왜 국방부는 이렇게 땅굴을 못 찾을까요? 아마도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저희도 많이 면담을 해봤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땅굴을 파다왔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왜 땅굴을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시추와 수없이 많은 탐사활동을 하면서 뻥 뚫린 땅굴을 찾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제보에 따라서 탐사는 수없이 하고 아마 이 지역에 있다, 이 지역에 확실하다 정도까지는 아마 많이 탐사를 하고 위치를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땅굴 뻥 뚫린 것을 찾지 못하는 가장 좀 넌센스한 가장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1990년도 사땅굴을 뚫을 무렵에 찾을 무렵에 제가 89년도, 90년도, 92년도 근무를 했거든요. 최전방 의정부 지역 연천 북쪽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저 흰 바위를 중심으로 미르나무 중심으로 해서 뚫었다라는 제보를 가지고 미군 시추기계가 들어와서 시추를 철책 우리가 근무하는 철책 안쪽 지피 인근에 들판에다가 시추를 한 600공 정도로 시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소대 내에 개나리 부대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나리 부대가 저희 소대 안쪽 구석에 한 두어 평 정도 전후되는 곳에 모닝종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1-1, 1-2 이렇게 하면서 한 대략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2m 간격으로 시추구멍을 쭉 뚫어놓고서 거기에 수위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위 깊이를 갖다가 모닝종에다가 그려서 수위 깊이가 낮은 곳, 특별히 낮은 곳은 거기가 땅굴이 물이 빠져나가서 수위가 깊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시추를 갖다가 계속 해대는데 땅굴을 못 찾는데요. 그럼 왜 못 찾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200-300m를 시추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빗나가도 땅굴 옆으로 빗나가게 되고 땅굴을 갖다가 정통으로 뚫지 못하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옆으로 빗나가기 때문에 못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땅굴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초소에서 근무를 쓰면서 방벽에다 새벽 6시를 기어가는데 방벽에다가 기대고 이렇게 들으면은 지하에서 드르르르르르르르 하는 소리 체감기 소리를 들으면서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북쪽에서 보게 되면은 탱크 두 대가 포를 꽝 쏴요. 그러면서 밑에서 발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개나리 부대한테 들었고 실질적으로 탱크를 저희가 관측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못 찾던 땅굴 지금 저희가 10여 년 전 이상을 시추를 많이 해보고 땅굴 탐사를 수없이 많이 해본 결과 지금에 와서 국방부나 우리나라에서 땅굴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70년대에 74, 75, 78년도에 1, 2, 3, 4땅굴을 찾을 무렵에는 시추를 하게 되면은 뻥 뚫린 땅, 로트가 떨어지는 뻥 뚫린 그런 땅굴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1땅굴이나 3땅굴 제가 서너 번 이상씩 가봤지만 가서 보게 되면은 위에 천장에 뚫린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물이 낙하하게 되고 로트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시추를 그렇게 미군 기가 들어와서 수없이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던 이유 그리고 주 무슨 장군님이 여단장 시절에 자기 숙소 밑에 와서 땅굴이 지나가는데 작전을 했는데 급히 메워서 뻥 뚫린 땅굴이 안 나오고 초승달 모양의 내시경 카메라를 내보니까 초승달 모양만 나왔다. 이런 것을 볼 때 뻥 뚫린 것이 그때만 해도 벌써 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하에서 역대책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시추를 해보면 똥뿌린 땅굴이 절대 나오지 아니하고 로또도 잘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뻥뚫린 땅굴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 밑에서 역대책이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로 뭐 국방부 친구들도 땅굴의 위치는 많이 파악을 하는데 시추를 해보면 뻥뚫린 땅굴이 로또가 뚝 떨어지는 땅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북한 애들이 이렇게 암석을 굳히는 3분 만에 굳히는 본드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뚫어 들어가는 여러 시간에 수시간이 걸리잖아요. 걔네들은 24시간 막고 있는데 우리는 낮 시간에만 잠깐 작전해서 걔네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리고 33인의 광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지만 위에서 기계가 뚫어 들어가면 지하에서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려서 밑에서 막아대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인부가 우리가 시추에서 녹음기를 들어봤지만 땅속에다가 녹음기를 들어봤지만 막 역대책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달려붙어서 하는 웅성거리는 소리, 망치 소리, 기계에서 차감질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방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볼 때 몇 명이 와서 막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많이 나름대로 기술이 발달했겠지만 그런 이유로 시추를 하면은 밑에서 막아대는 역대책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땅굴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33년간 뻥뚫린 땅굴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1에서 4 땅굴까지는 당시에 운 좋게도 북한이 역대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북한이 역대책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땅굴을 그 찾을 때 시축이 로트가 내려오면은 이미 사전에 그 위치를 파악을 해서 거기를 막는 바람에 로트가 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북에서 볼 때 우리가 기술이 그만큼 발달을 해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뚫는 기술이 뛰어나고 우리는 찾는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겨내는 북한의 기술은 뭐냐? 땅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땅굴을 20, 30m에 뚫는 것이 아니고 50m, 70m, 100m, 200m로 남쪽을 장거리 관통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1, 2, 3, 4 땅굴이 전방의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장거리 땅굴이 절대 남쪽으로 서울 경기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땅굴을 찾게 되면 절대 못 찾는 거죠. 지금 제가 대화 나왔던 국방부 탐지과의 모 고위 장성의 말에 의하면 75년도 이후에는 북한 애들이 땅굴을 파지 않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놓고 저한테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탐지과의 수장이 땅굴을 찾는 수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 땅굴은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 탐지과에서는 땅굴을 찾을 때 북한이 역대책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뭐 모르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70년대에 뚫던 땅굴이 뻥뻥 뚫린 땅굴이 나왔는데 지금도 땅굴이 있다면 뻥뻥 뚫릴 것이다 라는 착각으로 땅굴을 찾고 있다면 못 찾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반면에 우리 민간탐사대는 그런 역대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거기다가 녹음기를 넣어서 그렇죠. 후속적인 그 녹취 활동을 통해서 땅굴 작업하는 소리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추를 하기 전에 근처에다가 땅굴 깊이가 만약에 43m다, 50m다 할 것 같으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곳에 시추구를 먼저 뚫어서 녹취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녹음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추를 하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매우는 그리고 모든 기계를 끄고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녹취를 해보고 5시경에 우리가 작업을 끝낸 다음에 밤사이에 녹음기를 뚫은 곳과 그 옆에 근처에 있는 녹음기를 몇 대를 동시에 넣어보면 그 밤사이에 나오는 녹음의 소리가 분명하게 잡히죠. 예, 참 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민간탐사대의 그런 그 탐사 노력의 그 결과를 국방부가 같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한 시예로 연천 5사단에서 지금도 전방 GP 앞쪽 전망대 앞에 가면 큰 한 10m 정도 전후되는
뭐라 할까요? 뚝에다가 땅굴 찾자라는 류의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오사단이 땅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땅굴이 제가 오사단을 근무를 하다 나왔지만은 90년도 전후에 제가 전방에서 있었지만 땅굴이 분명 있는 것은 알아요, 거기서도. 그런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굴을 찾는 노력은 끝까지 부단히 해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